오늘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 금융이라고 치면 이렇게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는데 지금 제가 빅히트라는 종목을 갖다 일단 띄워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최근 연간 실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빅히트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볼때 저는 다섯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는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둘째는 영업이익이 수익을 갖다가 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있는가? 유보율이 얼만가? 자, 처음에 주식을 갖다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세요. 매출, 물건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파는 것, 결제 안 받았을 때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무조건 물건을 팔았어. 결제를 받지 못했어도 매출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내가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주고, 전기세도 빼고, 그 다음에 비품 처리비도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비용이 영업이익이다. 결국은 이 영업이익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짧은 시간 내에 분기별로 내는 수익을 갖다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비율이 나오는데 부채비율은 200%를 넘으면은 부채비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라인이 200%입니다. 그 다음에 유보율은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책에는 PER, PBR, PER, 이런 게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보자가 알기에 어려운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얼마나 편하게 나왔는지 치면 그냥 치지 않아도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볼 때에 EPS, PBR, PER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PER 10 이하면 저평가, 10에서 20이면 적정가치, 20 이상은 고평가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정되기 이전에 PER의 뜻은 주가를 한 주당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초보자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거안 보고 다섯 가지를 갖다 중요하게 보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부채비율, 그다음에 유보율. 이 정도쯤은 재무를 보고 주식을 사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냥 누가 사버래. 그래서 산다면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가 안 좋은 회사는 대주주가 배임횡령할 부분도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무를 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재무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고수익을 얻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떨 때에 우리가 고수익을 낼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할 때, 이럴 때 매수 한번 해보자. 첫째, 바닥을 횡보하다가 상한가가 나왔어. 그러면 그 종목은 한참 바닥을 횡보하다가 첫 상한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상한가 대응법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그 상한가 대응법에 의해서 이 주식이 다음 페이지에 상한가 매매 기법이 나옵니다. 상한가를 친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바로 따라붙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차트에서 답이 나오고 해답이 있다. 차트에 해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데, 신규 상장 종목은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급상승 또는 급락하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주의 깊게 본다. 이거 이제 초보자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조금 그래도 주식을 갖다가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눌림목에서 영망치 일봉이 두개 이상 나타난 종목. 여기 제가 빨간 줄을 치고 별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눌림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투자 매매 기법에 관련돼서 눌림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눌림목 매매 기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게 부족하면 눌림목이 궁금하시면 눌림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눌림목을 갖다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눌림목을 나중에 이 책에서 나중에 설명할 때 그때 제가 눌림목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라. 근데 이제 100만 원어치 정도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분할 매수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5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갖다가 3대 3대 4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두 번, 반반씩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저는 분할 매도는 잘안 합니다. 던질 때는 그냥 한 번에 던지고 마는데, 여기서는 원칙상으로 분할 매도도 고수익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11월 달까지는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12월, 1월, 2월에 큰 장이 한번 또쓸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관심 종목을 뽑아놓고 보고 있어야지, 지난번 꼭지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덜컥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아직 바닥이 안 왔어. 내 생각에만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들은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고,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고, 고수들은 오를 가능성이 많은 종목을 사기에 상한가에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수지만 고수들은 오를 가능성, 매수 포인트에 입각해서 다섯 가지의 그 매수 포인트 말씀드렸던 그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지킨 다음에 바닥에서 5일선으로 올라타면서 양봉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주봉, 월봉도 보고 중기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상승으로 가는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인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상한가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네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갖고 있는 종목이. 참 좋죠. 그러면 상한가 다음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한가 다음날 시가에 대한 대응법이 나옵니다. 자, 내가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나 그냥 볼일 봐야지. 그래서 볼일 보면 상한가가 풀리면 5% 10%는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러면 내가 장중에 상한가를 쳤어. 그러면 촉구명을 세우자. 이 촉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를 매도 주문 란에 올려놓고 매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호가창을 그리면 매도 전략이 없어요. 상한가니까. 이렇게 딱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상한가 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매수 잔량이 이제 10,000원이에요. 여기가 상한가를 쳤으니까 매수 잔량이 100만주다 라고 가정했을 때 내 마우스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매도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을 띄워놓고 매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 친 종목을 갖다가 여기에서 매수 잔량, 여기 이제 매수 잔량인데 매수 잔량이 자꾸 100만주에서 120만주가 돼버렸어. 그러면 보유하고 있어야죠. 매수 잔량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반대로 매수 잔량이 여기서 100만주에서 70만주가 돼버렸어. 어? 좀 빠지네? 50만주가 돼버렸어. 30만주가 돼버렸어.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30만주 남았을 때, 30% 남았을 때 나는 매도를 하고 나온다. 그 뜻입니다. 왜? 100만주에서 30만주가 갔다라는 것은 상한가를 풀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10만주 남았을 때 매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보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5만주를 갖다가 던져버려. 그러면은 벌써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다가 우르르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던집니까? 던질 때는 하한가에 던져라. 왜?
선생님 하한가에 던지면 하한가에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삼성전자를 갖다가 한 주 갖고 있는데 하한가에 판다고 그게 하한가에 던진다고 해서 하한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초코병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였을 때 상한가로 진입한다면 30만 주 정도 남았을 때, 30% 남았을 때 나는 던져버리고 나온다.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30년 동안 주식을,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경험한 게 분명히 풀립니다. 상한가가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대신에 매수 잔량이 늘어나, 12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코병이라고 하는, 초코병이 이 군대 용어인데, 본대가 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천병이 나가서 일개 몇 명이 나가서 앞에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엄폐물과 은폐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오는 군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마우스를 매도 준비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가 매매의 기법인데 그 다음에 상한가가 100만 주에서 만 원에 끝났어. 이제 초코병인지 필요가 없죠. 장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자, 100만 주가 됐어요. 장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플러스 5% 이상 시작할 때 보유. 자,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플러스 5% 이상은 충분히 시가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5% 이상, 6%, 7%, 8%, 9%, 10% 이상 시작할 때는 보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유.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5% 미만 시작할 때는 전량 매도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5%가 안 돼. 4.9% 시작할 때 그러면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한가 간 종목이 5% 미만에서 시작하면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5% 미만 시작할 때 전량 매도하고 나와라. 어저께 상한가 먹고 오늘 플러스 5% 이상이냐, 플러스 5% 미만이냐. 아,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윗꼬리 달고서 있을 때 나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힘듭니다. 윗꼬리 달아서 12% 이렇게 올렸다고 칩시다. 뺄 때는 무섭게 빼거든요. 휙휙 던지면 나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해요. 정말 초보자들은 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원칙을 갖다가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상에서 있을 때 당연히 보유해야죠. 그런데 5% 이상 올라갔다가 5%를 깨고 내려올 때 5%를 깨고 내려올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에서 시작해가지고 12%까지 갔다가 플러스 6%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에서 눌림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일선을 붙이려고 5일선을 붙여서 가려고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제가 참 차트를 띄워놓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할게. 5% 이상에서 시작할 때는 보유해라. 5% 미만에서는 전량 매도해라. 5% 이상에서 있을 때 보유하고, 5%를 깨고 내려올 때 5%에서 그냥 나와라. 팔 때는 무조건, 매도할 때는 뭐다? 매도는 하한가에 던져라. 자, 초코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한가 매매비 기법 중에서, 제가 지금 상한가가 된 날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 날 매매 기법을 알려드렸고요. 상한가 다음 다음 날은 눌림목으로, 아니면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해 전량 매도, 5%를 5일선을 깨고 내려와 전량 매도,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전량 매도, 음봉 시작이다 전량 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한번 꼭 지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끝나고 장 끝나고 시간을 보니까 상한가를 쳐버렸네. 시간에는 상한가가 10%입니다. 하한가 역시 10%죠. 그렇다면 시간에 내 것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그걸 갖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내 일장을 갖다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가 높게 출발한다. 어저께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쳤으면 최소한 5% 이상에서 들러붙어야지. 어저께 10%를 높게 주고 산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어떠한 호재나 공시나 뉴스를 감지하고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괜히 10%씩 상한가를 주고 사는 사람은 드무니까. 아니면 4시 이후, 3시 반 이후에 어떠한 공시가 떴다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한가를 갖다가 시간에 주고 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에는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때 매매할 수도 있죠.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그날 종가가 변하지는 않지만 10%를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10%를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상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한가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종목은 시가가 매우 높게 출발한다. 18%에서 막 시작해. 그럼 상한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상한가에 도달한다.
이게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아침 10시까지입니다. 아침 10시 전에 상한가를 도달해야지 상한가 올라갔다가 풀렸다가 갈 듯 말 듯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상한가를 갈 종목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아. 풀렸다가 또 상한가 갔다가 혹시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서 풀렸다가 모아서 다시 상한가 갈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종목이 세력이 붙었는지 작전이 붙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을 세우는데 상한가 가서 매수 잔량이 30%밖에 남지 않았다 그냥 나오고 넘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 갔다고 그래서 종목을 예측하지 말랍니다. 내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18% 갔다고 그래서 이거 상한가 갈 거야.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18%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저께 상한가를 먹었고 오늘 18%를 올라가고 있어. 그럼 보유해야죠. 최소한 5%가 깨지기 이전에는. 그러면 18% 때 팔지 왜 5% 깨질 때 팔아요? 아니 그게 깨질지 상한가를 갈지 그거는 모르니까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코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코병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아침 새벽 6시면 아침 6시면 미국의 장이 끝나요. 다우존스가 끝납니다. 나스닥이. 그러면 아, 미국 장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이거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그 날 아침에 체크한 이후에 주식을 응대하는 사람하고 그냥 멋모르고 응대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종합주가 차트를 보고 응대하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응대하는 사람. 다우존스 차트 최소한 중국 차트 정도쯤은 한 번쯤 보고 응대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이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폭락은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여기 미국의 9.11 사태를 제가 적어놨는데 주식은 공포와 두려움을 사는 것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사는 거야. 그럼 나는 공포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가? 아니요. 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워. 하지만 그렇게 남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주식을 갖다가 헐값에 던질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한다? 그걸 받는다. 선생님 무서워요. 올라갈 때 사지요. 올라갈 때 사기 시작하면 벌써 갭이 벌어집니다. 갭이라는 뜻은 차이, 공간 그런 뜻인데 그 차이와 공간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11 사태 일어났을 때 하한가를 내고 3일 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6번씩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진정할 때 나는 주식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제 교육생이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의 대선도 있고, 장도 불안정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떨어진 건 떨어진 것도 아니야. 속에 있는 거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진짜 바닥은 11월 말이나 돼야 진짜 바닥이 올 거야. 자, 오늘 10월 22일인데, 아직도 떨어지려면 날짜로 25일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떨어진 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장과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차트를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를 갖다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전화가 자주 와요, 요즘에는. 선생님,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들어가야 될 종목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사지 마십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 지하 1, 2, 3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답니다, 지옥.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그래서 주식을 사면 지하, 지옥, 쓴맛을 갖다가 맛본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사면 바닥까지만 올라와도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워낙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주식의 사이클을 좀 알면 지금 사겠다라는 이야기 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내리꽂다가 바닥으로 내리꽂다가 각도를 틉니다. 어떻게 트냐면 완만하게 틀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다진다. 하락세가 진정이 돼. 완만하게 꺾이고, 하락세가 진정되고, 바닥에서 횡보. 횡보하는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상승을 모색한다. 올라갈 걸 갖다가 모색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락이 있었으니 여기에서 하락의 상승과 반등을 줄때 이럴 때 매수 포인트를 갖다 잡고 들어가자.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아, 그 이론이야 쉽겠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횡보하는 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도 밑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목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할 때, 아, 종합주가 지수도, 종합주가. 종합주가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업종이 만약에 2차전지다. 사려고 하는 게, 그럼 2차전지에 관련된 차트도 한번 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보고서 주식을 갖다 대응을 해야지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코끼리
다리만 지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제가 외우고 있는 종목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주식에 집중하라. 한 종목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다 알아. 이 정도쯤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보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누가 어떤 종목을 물어봤을 때, 아, 그거 얼마가 바닥이고 얼마까지 갈 거야?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닥이 어느 시점 오면은 그 종목은 반등이 오고, 어느 시점 오면, 아, 이제는 매물대가 있어서 나와야 되는 그 시점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꿰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내 종목만큼은 외우고 들어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대별로 본 매매 기법 중에서는 아침에 여러분 주식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주식이 거래는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문은 몇 시부터 시작해요? 7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4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분부터 주로 주문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주문을 했는데 화상에는 안 뜹니다. 언제부터 뜨냐면 8시 30분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문한 게 7시 50분에 주문한 게 첫 주문이라면, 내가 만 원에 주문을 넣어놨다면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매수든지 지금 여기 매도든지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주문을 7시 50분에 만 원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주문을 넣어놨는데 만 원이 왔다 그러면 내가 1순위로 매수되든가 매도되든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간대별로 본 매매 기법 중에서, 자, 시간을 갖다가 9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주식 거래가 되는 거는 10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장이 마감이 3시 30분이죠. 3시 30분. 그럼 여기 2시 30분부터 가격을 결정해야 돼,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늘 이 종목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횡보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지루하게 이제 뭐 조금 올렸다가, 전부 2100개의 종목이 다 이렇다는 뜻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횡보를 하고 여기에서 가격 결정, 가격 결정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내일의 장을 예측해서 내일 장이 좋을 것 같으면 더 올릴 수도 있고, 내일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빠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 제가 투자 교훈에 대해서 적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교훈, 나 홀로 남과 다르다.
나 홀로 남과 다르다. 이 뜻은,